우선 결론적으로는 비호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정태라는 인물의 이런 영화 속 안에서 흘러가면서 더욱더 비호감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 이제 다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고 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구정태라는 인물은 직업을 이용해서 남의 사생활과 자기의 어떤 취미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호기심들을 예, 풀어나가는 인물인데 대본에 나와 있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시각으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인데 여튼간에 그런 인물, 구정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느끼게 관객분들한테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게 기자님들이 그 관객으로서 보시면서 와닿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여튼간에 그 전작도 그렇고 좀 강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김세희 감독님과 신혜성 배우와 이혜 배우와 하면서는 제가 좀 더 이 배우들과 함께 호흡만 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구정태를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민 감독님께도 같이 연락을 하셔서 시사에 오신다고 저희 영화에 힘을 주시기로 약속을 드렸고 한산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는 그쪽은 또 그쪽 팀답게 감독님과 그리고 동료 배우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저도 준비되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이제 털어냈던 이제 시기였고요. 다음 작품을 하면서는 물론 저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강한 역할을 했으니 좀 재밌고 특이한 이 정도까지 특이하게 갈 줄 몰랐습니다. 재밌는 캐릭터를 맡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전보다는 나은 사람,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늘 노력했기 때문에요. 저는 변함없이 한산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한산보다 또 좋은 감독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한민 감독님 어떻게 이게 들어갈 줄 모르죠. 근데 달라요. 다른 거죠. 다 이해하시죠? 또 헤드라인에 막 한산 김한민 감독님 김세희 감독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생일인데 생일빵 너무 생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작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요. 또 전작의 감독님보다 더 김세희 감독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었고 동료 배우하고도 잘 섞이고 싶었습니다. 구정태도 잘 만들고 싶었고 네,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어느 자리에 따라서 또 안 아픈 척도 하고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하고 재미있는데 재미없는 척하고 근데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그냥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굵직한 추상적인 말이라면 저희 이제 구정태랑 한소라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좀 더 가깝게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닿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레이션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시고 좋은 인플루언서들도 계시지만 이런 캐릭터성을 넣어서 좀 더 가깝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 물어봤는데 대답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 구정태라는 인물을 이제 대본을 재밌게 봤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가 무언가를 굉장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심각하게 하거나 혹은 나 변태야 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뒤까지 올인 결승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오히려 더 힘을 빼고 연기를 해야지
제가 하는 행동의 사건이 더 극대화돼서 천천히 천천히 스며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 어느 순간 영화는 흘러가 있을 거고 또 관객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구정태라는 인물의 성향과 여러 가지 기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좀 패턴을 잡고 그리고 또 속도감을 잡고 캐릭터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또 디너를 먹을 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구정태가 이제 엄마가 있고 어머니가 사실 계시는데 사실 원래는 등장신도 있으셨었고 근데 그냥 오히려 더 설명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결정을 내리고 이제 촬영에 들어갔고 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연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처음이다 아 맞습니다 그 잘 자기 액션 처음 해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뭐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아, 몸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그래서 저 또한 또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나서 같이 액션 씬을 찍을 수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소라 장면을 사실 엄청 추울 때 찍었잖아요. 촬영만 그 영상만 봐도 다 빨개 추워서 이게 떠는 것도 보이고 저는 이제 근데 헌혈 그 뒷간판을 보고 나서 혼자 웃는 씬을 보고 나서 야 한소라의 야 이 한소라의 어떠한 성향을 그냥 한 번에 한 씬으로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까 전에도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사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데뷔 14년 차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영화를 찍거나 했을 때 아니 저는 정말 되게 신기해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과 또 언론 시사를 생일날 같이 한다. 이거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이거 진심인데요.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놈들이다 느끼셨으면 그리고 놀라셨다면 그리고 불쾌감도 느끼셨다면 스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저희는 사실 영화 만든 입장으로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힘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요.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살짝 좌측 먼저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약간 우측으로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대면 배우님 잠깐 계시면 신혜선 배우님